네, 우리 국민 48%가 우울이나 불안감을 경험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을 가볍게 보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하는데요. 실제 사스가 발병했을 때 가장 많은 환자가 나왔던 홍콩은 사스 이후 자살률이 높아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이런 상황들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홍콩 평강교회 리디아오 목사 전화 연결해서 관련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 이번에 홍콩의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방어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현지에서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저기 홍콩에 있는 분들은요, 기본적으로 그 사스를 겪은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아직 잘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전염병의 심각성에 대해서 인지도가 많아요. 그래서 정부의 그런 선제적인 규제에 시민들이 적극 수용을 했었고요. 구체적으로 이미 1월부터 중국에서 오신 분들에 대한 입국 제한을 했습니다. 지금도 사회적인 거리 두기나 뭐 학교 아직 안 가고 있고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밖에 뭐 슈퍼도 갈 수가 없고 또 뭐 유흥시설이라든가 뭐 유식업에 대한 그런 이제 그 조절을 굉장히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 다들 잘 따르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홍콩의 사스 이후에 자살률이 높았던 경험으로 이번에도 코로나19 이후의 상황을 매우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다고요? 네, 네, 그 홍콩의 이제 2003년도에 그 사스 이후에 그 자살률을 봤더니 10만 명당 18.8명으로서 굉장히 최대치였더라고요. 2008년도 경제위기 때에는 오히려 14명 정도. 그래서 그런 것들 봤을 때 경제적인 위기 플러스 건강에 대한 두려움, 또 사회적으로 인간관계 고립 등 이런 것들이 이제 가중이 되면 사람들이 자살률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홍콩은 그 이런 위기 상황에 고위험군이라고 할 수 있는 노인이 많아요. 즉, 사회적인 이제 경제적인 불안한 미래를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이제 자살로 몰려지는 경각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홍콩 정부는 지금 홍콩 달러 1,375억, 즉 하나로 21.6조 원의 구제금을 조성해서 전 업계를 지원하고 있고요. 고용을 지속하듯 돕고 있어요. 근데 솔직히 홍콩의 내수 불안은 계속될 거라고 그렇게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안정감을 주는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물론 이제 일단 행정부 조치에 교회가 제일 협조를 잘해야 되고 각자 조심할 걸 좀 영역을 잘 지켜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교회들이 이걸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핵심인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이 시점에 대해서 하나님께 주님께 요구하는 게 뭘까?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는 그런 실질적인 믿음이 요구된다고 보고요. 이 소망, 주님에 대한 그런 주님에 대한 참된 소망이 우리 안에 정말로 믿음으로 자리가 잡게 되면 오늘을 사는 우리의 삶의 모습,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많이 바뀌어질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사랑을 좀 들여다보는 기도 시간이 참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외부와 소통할 수 없을 때 사람은 고립감을 느끼고 나아가서 우울감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코로나19로 심리적 어려움을 갖게 된 분들이 많습니다. 자유롭게 대면할 수는 없어도 서로가 더 많이 지지하고 위로하는 관계를 만들어야겠습니다. 네, 홍콩 평강교회 리디아오 목사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